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상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우선 디지털 트윈을 소개하기 앞서서 같은 어 2017년, 2018년 전략을 좀 보려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디지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디지털 트윈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어에서는 매년 기술 트렌드 10가지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텔리전스트 그리고 디지털 메시 세 가지 카테고리로 키워드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런 키워드들을 좀 보셔야 되는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이라든가 엣지라든가 기출이 된 이야기들도 있고 이것이 꼭 기출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 답안을 쓰실 때 키워드로서 좀 더 신빙성 있는 답안을 제시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회사는 이런 식으로 그림의 형태로 발표를 하고 있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수백만 개의 디지털 사물이 디지털 트윈으로 표현이 되고 기업들은 이런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능동적인 수리나 계획 수립, 제조 공정 계획, 공장 가동이나 장비 고장 예측 등을 통해서 개선된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가트너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트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GE에서 만든 개념입니다. 학습을 하시면서 이게 특정 기업의 기술이어서 학습을 할까 말까 좀 고민스럽으시면 이게 좀 노멀한 개념으로 퍼져 있다고 하시면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엣지 컴퓨팅이라든가 특정 뭐 NFV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널리 쓰이게 되면 충분히 기출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사물과 컴퓨터의 이를 동일하게 표현한 가상의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물리적인 모델과 가상의 모델을 쌍둥이라는 개념으로 봐서 물리적인 모델을 디지털 쌍둥이로 만들었다 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는 가상의 모델 실제 제품을 이용해서 테스트 해볼 필요 없이 디지털화된 가상의 모델을 분석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모델을 표현을 하게 되고 실제 물리적인 자산 대신에 소프트웨어로 가상화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모의실험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실제 자산의 특성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단순하게 CAE의 가상 모델로서 실제 제품을 토대로 측정된 데이터를 오프라인 상태로 전달받아서 이것을 모델로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연결이라는 개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연결을 강조하게 되는데 실제 제품에 달린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측정된 데이터가 디지털 트윈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전달된 데이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토대로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판단에서 수정이 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제 제품의 피드백을 하는 전반적인 연결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형태로 가공, 전달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트윈의 특성은 네 가지로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보를 종합하고 디지털 스레드, 가상 시뮬레이션, 통합 제어 네 가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지털 스레드라는 것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제품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자산의 데이터에 연결된 데이터 흐름과 통합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통신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 트윈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디지털 트윈의 제품 수면주기 동안에 지속되는 데이터의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으로 많이 설명되는 분야가 PLM에서 많이 소개가 되게 되는데 GE에서 이 디지털 트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PLM이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기 앞서서 디지털 트윈 백서에서 발표된 디지털 트윈 컨셉 모델의 구성 요소로는 물리적 제품, 가상의 제품, 그리고 연결성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 가지를 외워서 쓰시게 될 때 디지털 트윈 백서라는 출처를 밝히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구성 요소는 크게 물리, 가상, 물리, 가상의 통합이 세 가지 구분을 나누고 시작한다고 했을 때 물리자산, 디지털 자산, 그리고 UR이라고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한 기술 요소로는 센서, 그리고 메타, 이벤트, 애널리틱, 분석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되며 VR, 3D 모델, 디지털 스레드, 다시 VR, 투웨이 커넥션 등의 키워드들을 나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안을 쓰실 때 이렇게 구성 요소와 기술 요소를 원표로 제공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경우는 쓰실 게 너무 많아서 그 단락에 함축적으로 쓰셔야 될때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 만약 쓰실 내용이 풍부하지 않다고 하실 때는 가 구성 요소, 나 기술 요소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아니면 구성 요소와 기술 요소를 이렇게 3단표로 쓰셨다고 해도 특정한 몇 개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의도가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기술로서 CPS가 나오게 되는데, 앞에 구분값을 보게 되면 물리, 가상, 그리고 물리 가상 통합이 세 가지만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건 CPS일 겁니다. CPS를 의 발전 개념으로서 디지털 트윈을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센서를 통한 기기 간의 연결, 그리고 CPS, 메타데이터뿐만 아니고 빅데이터 분석과 가시화를 좀 들고 싶은데,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시뮬레이션한 수횟수가 한 번, 두 번을 넘어서 이게 수백, 수천 번, 수만 번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런 모든 정보들이 일종의 빅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시화하는 기술이 필수적이게 되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용해서 과거의 그 수리 이력이라든가 운영 이력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이런 시뮬레이션 정보와 통합을 해서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서 의사결정권자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특징과도 연결이 되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정보를 종합해서 가상의 시뮬레이션한 정보로 종합된 데이터로 스레드도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통합 제어를 해서 의사결정권자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계속 했던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가상현실이 산업적 사용으로 확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면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브릴리언트 팩토리가 목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IIoT에 대해서 이 디지털 트윈이 IIoT의 꽃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의미가 깊은 오브젝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문제들 트렌드가 좀 경험이라든가 사례 중심 혹은 응용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 초점을 둔 디지털 트윈 모델 사례를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이 모델은 총체적이고 통합적이고 반복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적 구분을 나누어 봤을 때 이렇게 트윈이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전달이 되게 되고, 이런 전달된 데이터들이 종합되겠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력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차원적인 정보가 통합이 되게 됩니다. 이런 통합된 정보가 분석이 되게 되고,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이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작동장치, 액추에이터에 전달이 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성된 정보가 다시 전달되는 전체적인 연결된 플랫폼 구조를 볼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구성 요소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단순하게 그냥 사례의 개념으로 참고하셔도 되고, 그걸 넘어서서 이 내용들이나 키워드들을 통해서 차별화 시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조 쪽에 특화된 모델 하나를 설명을 드렸는데, 에너지, 항공, 헬스케어, 자동차, 국방 등다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자산의 최적화라든가 돌발 사고 최소화, 생산성 향상이나 설계, 제조, 서비스에 있는 모든 과정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